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저는 조이예요. 오늘은 우리가 조이 생일 파티를 했어요. 저번에는 뭐지? 러브 생일 파티를 해서 선물 공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조이와 제가 우리 단둘이 선물 공개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러브랑 할 때는 우리가 패킷을 하나씩 열어서 봤는데 이번에는 애들이 자꾸 열어보자고 졸라서 결국은 아무것도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할 거예요. 근데 저번에도 아무것도 포장 안 되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우리가 그냥 다 막 뜯어놓고 다 가져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가방 저 보여주세요. 이 가방 너무 예쁘죠? 이런 거 포인트도 이렇게 딱 있어요. 안에 이거 부엉이 그림이고요. 요거는 이거 원래 필름 붙여져 있었던 거고 안에는 짠! 요게 있어요. 가방 매트로 이거 왠지 아파 보이... 어? 야, 힘들어. 아이고. 들어왔어요. 그건 방부제고요. 네, 이건 방부제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 안에 넣어줄게요. 야, 방부제 주머니 안에 들어왔어. 안에는 주머니가 이렇게 있긴 한데 여기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봐도 돼요? 카메라 안 보이지만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총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퍼로 있고 하나는 그냥 개방되어 있는 그런 주머니예요. 이번에는 이 귀여운 지갑. 이거랑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밖에서 누가 영화를 보는 거니까 이제 양해해주세요. 맞아요. 아래는 그냥 뭐 지갑이고 방부제는 없네. 방부제 없는 것도 그냥 아무튼. 자 제가 감기가 걸려서 좀 그렇고요. 하고 이건 아주 귀여운 가방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거 바나나도 있었어? 바나나 너무 귀엽다. 나 이거 있는지 몰랐는데? 저도 못 봤어요. 너무 귀엽다. 하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열립니다. 와 이거는 한국에서 한국 자라 코리아에서 수입이 된 거라고 하네요. 자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 이건 맨 마지막 자 그리고 머리 두 사람 것 같이 대야 다 해줘야 돼. 이거 하자. 그리고 이거는 물통이에요. 정말 예쁘죠? 미니소에서 샀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안에는 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러브가 선물해준 짠 머리끈이랑 방금 전에 보여드렸죠. 이 머그예요. 유리예요. 유리 도자기예요. 이거 열면은 너무 귀여워요. 티스크린 딸려 나오고. 이것까지도 유리예요. 자, 제가 아주 조심조심 여기고 있는 그런 거랍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떤 친구는 도시락통을 줬어요. 이거 도시락통인데 우산 모양이 있고요. 이거 너무 귀엽네요. 네, 이거는 제가 줬어요. 이거 목걸이예요. 저 목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신기하게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매니스몰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샀대요. 저랑 이건 세트예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이거는 페이트가 준 거예요. 이건 아직 제가 개봉을 안 했는데 지금 열게요. 페이트가 포장을 아주 잘했네요. 이거 색깔 어울릴게. 페이트가 맨 마지막에 열라고 해서 아 맞다 제가 카드도 있는데 카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카드는 좀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이거 제가 안 열어봐서 내 안에는 뜬금없이 쓰레기 하나가 있고요. 열쇠 고리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거 밖으로 빼가지고 뭐 달 수 있게 해놨나봐요. 이건 지갑이네요. 네 아무 디자인도 없는 그냥 밋밋한 지갑입니다. 그래도 이거 괜찮네요. 그쵸. 이거 너무 막 특이해도 그랬는데 이렇게 포인트 하나만 있어. 이렇게 달린 레이스 포인트가 정말 많아. 봐봐 여기도 레이스 포인트 있죠. 이거 세트로 갖고 다니면 되겠네요. 그러게요. 세트로 갖고 다니면 진짜 잘 어울리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음에는 이제 또 거의 다 미니소 거예요. 다 미니소야. 그 다음에는 일단 미니소 1번 거기서 4 노트북이고요. 자, 아무튼 그리고 이거는 펜이네요. 주황색, 초록색, 파란색. 이 쓰레기에다 잘 적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쓰레기에 안 적히네. 종이가 있어야 되나 봐. 네, 그럼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제가 펄. 이거 생일파티 티켓을 했었는데요. 색깔 예쁘네요. 아주 연하게 나오네요. 아주 연하게. 색깔은 통과. 예쁘네요. 자, 그 다음은 초록색. 초록색은 색깔 잘 나오네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거 빨간색인지 주황색인지 모르겠어요. 주황색이에요. 그런가요? 왜냐면 네, 주황색이네. 네, 주황색 맞아요. 주황색이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파란색이 진짜 잘 안 나온다. 이거 0.3이네. 하고 어떤 친구는 이거랑 이 지갑이랑 같이 친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예쁘죠?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최애템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로 짠! 이게 자, 이건 좀 좋은데?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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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런 뭔가 여기 뒷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앞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거를 열면은 이거 엄청 예쁘다요? 짠짠짠 아까 짠짠. 제 페이스가 모르고 방부제를 열어가지고 페이스가 모르고 방부제를 열어서 뭐 그런 참사가 일어났었어요. 네, 여기 방부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근데 너무 향수 같아 보였어. 맞아요. 그래서 페이스가 딱 열었는데 방부제! 이 막 이랬어요. 이 두 개가 있는데 왜 세 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 이거 진짜 예쁘죠? 이제 방금 전에 네, 이거 준 친구가 선물 하나 더 있다고 했는데 뭐 하네? 찾아봐야 되나? 분명히 또 있다고 했는데 선물 또 안에 뭐 있다고 했어. 그러면은 뒤져봐야 되겠네요. 헛. 정말요? 그런데 있는지는 없는지 모르겠다. 찾아봐야겠네요. 아, 이 노트북 쓸어볼까요? 어차피 설마 개봉. 아, 이건 새 거잖아요. 쓸 때 써. 아니야, 한번 뜯어볼래. 야, 잠시만. 여기 펜이 있는데? 펜 하나 있는데? 야, 이거, 야, 가위, 야, 가위. 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뭐 어떡해. 전 우선 지지겠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뜯냐. 전 선물을 찾고 있을게요. 숨겨진 선물을 찾아라. 근데 여기 야, 가위 그냥 가져와. 이거 안 뚫어진다. 미안해. 근데 가위 어디 있어요? 야, 잠시만 제가 뜯어줘. 너가 좀 뚫어봐. 펜 있어요? 펜? 펜. 야, 이거 이걸로 저건 샤프야. 조심해, 저거 쓸 거야. 짠, 짠, 짠. 후, 써. 애들 너무 많이 초대했더니 선물이 팡, 팡. 뜯었어요? 후, 대박. 아무튼 이런 노트북이고요. 안에 개봉해봐요. 일단은 이거를 일단은. 빼가 어떻게 빼니? 이거 어떻게 빼냐? 뒤로야. 아, 이거를 빼면은 펜이 하나 있고. 우와,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있어요. 이거 이렇게 뭐 여기 안에다 뭐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에 표지는 그냥 그렇네요. 그냥 줄이에요. 이렇게 있고.
이거 다이어리로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숨겨진 그게 어디 있을까요? 그러게요. 숨겨진 그게 하나 있다고 했었는데 거짓말하나? 분명히 있다고 했거든? 거짓말이면 쟤 내 손에 안에 죽어. 자, 아무튼 선물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야, 야, 저기 안에 분명히 쿠션 있다, 송이라. 저는 분명히 있어. 정말이네요. 예. 짜잔. 이거 언제서 정리하나? 진짜 이게 어지러진 거. 아, 그리고 목걸이 러브라고 쓰여있네요. 러브 한 대 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 반지 꽂는 건가 봐. 아, 근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선물 찾고 있는 거예요. 비밀 선물은 왜 설마, 설마 이게 선물은 아니겠지? 아니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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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주머니가 많거든? 주머니가 많아. 주머니 하나도 없는데? 아니야, 여기 안에 주머니 있어. 한번 찾아보자. 근데 남의 선물에다가 넣었을까요? 남의 선물에다 넣진 않았겠지. 내 생각에 선물은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아무튼 저희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체크하는 중이었어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는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1월에는 제 선물 공개가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선물 공개 누구랑 할 거예요? 그건 또 정해봐야겠죠. 뭔가 같이 하고 싶어요. 이 팬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검사도 해봐야 되겠죠? 네, 검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 분명히 검은색이다. 검은색. 아, 파란색이야! 파란색, 이게 제일 진해. 네. 내 생각에는 이 펜은 여기 이거 하는데 쓰라고 있던 것 같아. 맞아요. 이걸 여기다 다시 원래대로 꽂아놓고. 찢어진 거 아니겠지? 야, 찢어진 거 아니겠지? 설마, 아닐 거야. 그래, 진짜 아닐 거야.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